2년 병원에 꾸준히 다니는 자신 없으면 수술 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하는데 저의 자신감의 표현이 아니라 대학병원에 있는 장비하고 저희가 뭐 차이가 있겠습니까? 사실 개인 병원에서 갖고 있기 힘든 장비들과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공식화된 말은 아닌데 저는 당뇨외과라는 말을 이제 올해부터 쓰기 시작했어요. 비만대사 수술 외과가 맞지 당뇨외과란 말 아직 공식화되지 않았지만 저의 경우는 당뇨 치료가 워낙 드라마틱하고 탁월하기 때문에 저는 사실 비만보다는 당뇨에 더 치중해 있거든요. 췌장 기능을 보고 위절제만 할 건지 우회술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이제 저희가 적용을 시키는데 이 비만 대사 수술을 한다고 표방하고 있는 각 병원들을 보면 대부분은 위절제하고 루아의 수술 둘 중에 하나는 데가 절대 다수 많고요. 그러니까 수술 두 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당뇨에 집중화되고 특화되면 이 두 가지로 극복이 어려워요. 위절제만 하기에는 아깝고 루아이를 하자니 위가 안 좋고 그러면 다른 해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 이제 십이지장 우회술까지 하는 데가 한 다섯 군데 정도 돼요. 십이지장 우회술 말고 또 공장 우회술까지 하는 데가 한 세 군데 되고 저희는 그 우회술들을 다 하는데 당뇨 치료를 위한 수술법은 다 저희가 하고 있다. 다른 병원에서 검사하는 걸 이렇게 보면 보통 당화혈색소나 공복시 췌장 수치만 보고 하는데 저희는 경구 당부하 검사를 30분 간격으로 2시간을 해서 정확한 인슐린 분비 능력을 계산을 해요. 국제 공인으로 되어 있는 인덱스가 있는데 그 인슐린 분비 능력과 인슐린 저항성 두 가지를 계산해서 아, 이 사람의 당뇨 기간, 쓰고 있는 약제, 비만도, 나이, 좀 아까 말했던 인슐린 분비 능력 등을 계산해서 어떤 수술을 할지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만의 프로토콜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것도 이제 저희가 학회에서 발표를 했었는데 장비 면에서는 사실 다 있는 장비인데 저희는 환자 안전에 필요한 장비는 다 써요. 예를 들면 마취 중에 환자가 통증을 느끼면 의식은 없으니까 의료진은 누구도 감지할 수 없거든요. 근데 통증을 감지하는 센서를 붙여서 아, 이분이 조금이라도 통증을 느끼고 의식이 돌아오고 있구나를 감지하는 장치가 준비되어 있고 마취를 깨울 때 빨리 자기 호흡이 돌아와야지 안전하게 병실로 가는 거거든요. 그거를 빨리 돌아오게 하는 약제도 준비되어 있고 인공호흡기 하긴 애매하고 자기 호흡은 약할 때 기도로 강한 압력으로 산소를 밀어넣어주는 호흡기도 세팅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수술 후에 이 집도의가 직접 조용 검사를 해서 위의 모양이나 볼륨을 측정하고 내려가는 속도를 감지할 수 있는 게 정말 좋은 정보를 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직접 그걸 합니다. 어떤 장비가 틀리고 더 좋은 기계를 쓴다기보다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장비와 재료들 중에 환자 안전에 필요한 거는 저희는 꼭 쓴다. 그 다음에 검사를 주치의가 직접 해서 수술한 사람이 제일 잘 알거든요. 이분 수술할 때 어떤 변수나 환경을 그거를 검사하고 접목시키면 사후 관리할 때 굉장히 좋다. 그게 좀 다르다면 다른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비용을 물어보면 위절제의 경우에 350에서 550만 원 정도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편차가 크고 이렇게 많이 나와요. 다른 데는 300만 원 좀 넘게 나오는데 여기는 왜 그러냐 그러면 저희 있는 그대로 말씀드려요. 지혈제를 써야 될 때도 있고 장하고 늘어붙지 말라고 유착방지제를 써야 될 때도 있고 복강 길이가 길어갖고 관절형 타입의 봉합기구를 쓸 수도 있고 이런 거를 다 하나하나 설명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거를 수술장에서 사전 동의 받은 걸 쓰다 보니까 이 금액 범위가 이 정도입니다. 그러면 동의서 받으실 때 아, 나 이건 정말 안 했으면 좋겠다. 선택할 수 있는 건 빼고요. 선택할 수 없고 수술장에서 판단해야 되는 건 저희가 사전 동의 받아서 필요할 때만 쓰고요.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 수술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하지만 안전을 추구할 때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최대 효과를 내려면 회복 과정부터 안전 제일주의로 가는 게 맞다 그래서 여태까지 그런 방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항역류 수술하고 위절제 같이 하는 건데 시도해본 사람이 제가 제일 먼저예요. 위절제와 항역류 개념을 같이 처음 한 병원. 왜 그런 개념이 생겼냐? 저는 사실 항역류 수술만 따로 하거든요. 근데 위 소매절제술을 하면 사람들이 피나고 새는 문제만 걱정을 하는데 사실 환자들이 제일 고통받는 건 역류예요. 위식도 역류가 오래 가요. 그런데 잘된 수술일 때는 한 6주 정도 가면 다 좋아져요. 근데 그 이상 갈 때 또는 그 이상 갈 사람들을 선별해서 같이 항역류 치료를 해주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평소에 수술하기 전에도
자꾸 역류약을 먹어야 되고 약 없으면은 식사도 잘 못하고 이런 사람들이 위절제를 해야 되는 상황에 위절제 때문에 생기는 역류를 같이 치료하자 이런 개념으로 지금 전문 영역의 외과 영역이 좀 개념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제일 먼저 시도를 했고 저희 환자들 보면 항역류에 대해서 굉장히 세밀하게 검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역류가 원래 증상이 있거나 내시경에서 역류가 있으면 24시간 식도 산성 검사 식도 내압 검사를 해서 이 사람은 같이 병행 치료해야 되는지 구별을 한 다음에 같이 치료를 해요. 그러면 확실히 수술하고 직후에는 역류가 호전되는 거를 못 느끼다가 한 3, 4주 지나면 그 전에 했던 역류도 좋아졌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럼 위절제의 핵심은 역류를 어떻게 다스리냐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하우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도 운이 좋은 의사에서 환자들이 수술받고 이제 몇 년째 계속 오시고 오늘도 되게 오래된 제 환자가 딱 오셨는데 이분이 2017년에 했으니까 벌써 7년 차죠. 지금도 당화색소 5.1이고 좋으세요. 수술은 외과 의사한테는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수술 효과에 대한 거는 이미 여러 의사들이 컨센서스가 있어요. 수술에 대한 표준화가 돼서 비슷하다는 뜻이에요. 왜 차이가 달라지느냐. 이게 먹는 걸 제한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잘 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수술의 효과가 유지될 수 있는 앞에서 말한 운동을 하고 있느냐. 그런 변수들을 체크해야 되는데 결국에 수술보다 더 중요한 건 사후관리거든요. 병원에 와줘야 돼요. 저는 2년 병원에 꾸준히 댕기 자신 없으면 수술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하는데 저의 자신감의 표현이 아니라 진짜 사후관리의 중요성을 느껴요. 수술은 잘 해놨는데 환자가 1년 뒤에 쓱 나타나서 빠지긴 빠졌죠. 근데 저 사실 요즘 6끼 먹어요. 진작 오지 그랬어요. 아, 원장님한테 미안하고 죄송해서 안 왔죠 이러거든요. 식욕이 돋는 때가 있어요. 잡아줄 방법도 이미 알려져 있는 치료법이 있고 프로토콜이 있거든요. 오기만 하면 돼요. 오기만 하면. 못 오면 전화해서라도 근처에서라도 이 약 처방 받아서 드셔보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알려드리니까 제 진료 시간도 최대한 맞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오시는 분들은 이렇게라도 서로 연을 닫자 이거예요. 그게 사후관리니까 수술보다 더 중요한 건 사후관리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네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톡은 세 분하고 하고 홈페이지에 답도 제가 직접 달고 글로만 이제 답을 드리는 게 아니라 거기는 전화번호로 또 전화해서 한 번 더 설명하거든요. 아무리 이 수술이 보험이 됐다 그래도 이 수술을 정확하게 하는 건 의사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직도 두려움이 있을 거고 두려움이 없고 너무 이 수술을 받고 싶다 그래도 나는 위절제 받을 거야 라고 또는 나는 우회술 받을 거야 라고 본인이 충분한 정보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딱 찍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술 전부터 저는 나하고 얘기하자 이런 취지고 수술 이후에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있는 병원급 이상은 다 이 수술을 한다 그러면 내가 아무개 병원에서 수술했는데 배가 좀 사르르 아파요 그러면 그 수술이요 그리고 주사 놔줄 텐데 제 환자들 대부분이 다른 병원 가서 당뇨 수술을 했다 그러면 그게 무슨 수술이에요? 말도 안 되는 수술하고 왔다고 막 이런 분도 있대요. 물어볼 루트가 저밖에 없어요. 근데 실제 병원에 전화를 하면 어느 병원이나 콜센터가 전화를 받아서 콜센터 차원에서 대답을 해주거나 저희 선생님한테 연락 드려볼게요 그러면 그 답을 콜센터가 들어서 또 전달해 주잖아요. 뭐하러 이렇게 복잡하게 해요. 그냥 내 전화번호 알려주면 되지. 전화 제가 못 받으면 문자 남기면 제가 답전화 하니까 예전에 참 힘들었는데 이제는 적응이 돼서 급한 거는 당연히 새벽에 전화하라 그래요. 그렇게 해야지 안전한 이 수술 환경이 유지가 돼요. 저희는 대학이 아니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 사람이 부족하잖아요. 원장이 하면 돼요. 주치의가 하면 돼요. 그 부분은 사실 저한테는 별로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이제는.